대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대접을 하는 입장에서 모셔왔습니다. 우리 김지은 감독은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같은 거를 할 때 항상 음악 좋은 감독을 하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여기 두 분 우리 첼리스트하고 바이올리니스트들도 상당히 재능 있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곡은 불란서에서 그 이브 몽땅이 잘 부르는 고요미라고 하는 곡입니다. 아시다시피 그 가을에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아쉬움, 이루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곡이 바로 그 이브 몽땅의 그 고요미인데, 이 고요미는 불란서에서 이브 몽땅이 부른 지 지금 64년이 됐습니다. 근데 그분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곡이 하도 멋있는 곡이라서 불란서의 국민 가곡으로 불려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가을에 하면 대표적인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 이 곡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. 제가 불러보겠습니다.